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저는 부산 꼴통 트렁통 통통, 예, 부산 꼴통 할배라고 합니다. 예, 뭐하는 놈이냐면은, 자, 걸어서 일단 걸어 다닙니다. 차가 없습니다. 무조건 막 걸어 가지고 부산 시내 구석구석 막 골목 구석구석 소개하고 다니고 있는 그런 부산 꼴통 할배라고 합니다. 오늘은 요가 지금 앞에 보시면 지하철 전철 지나가죠. 저 1호선 능윤 전철역 앞입니다. 그리고 요 앞에 보면 여기 앉아 롯데백화점입니다. 롯데백화점, 롯데마트 있고 롯데백화점 있고. 그래서 물론문에 요 앞에 가면은 그 원해고등학교 있어요. 부산 원해고등학교라고 역사와 전통이 아주 깊은 학교입니다. 그 옛날 그 우장춘 박사님이 거기서 그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한 아마 그 학교인지 그 당시에는 학교가 아니었는지도 잘 모르겠죠.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제가 어릴 때도 요 원해고등학교는 있었어요. 전자공고도 있었고 요 학교 세 개가 저 쪼라미 붙어 있거든. 저 유랑여중하고 원해고등학교하고 전자공고하고. 네,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부산 예 원해고등학교를 한번 탐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출발. 자, 부산 동네 원해고등학교입니다. 동네 원해고등학교. 아, 요 지금 오늘 막 예, 부산 청소년 예술제 꽃다발 경진대회에서 많은 또 우리 요 재학생들이 예, 상을 많이 받으셨네요. 전통의 동네 원해고등학교입니다. 자, 안으로 잠깐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저도 태어나가지고 이 학교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. 이런 또 원해고등학교. 원래 우리 어릴 때 원해고등학교라면 우장춘 박사님이 그 씨 없는 수박 그 뭐 개발하고 발명한 그런 자리다.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. 잘못 알고 있는 건 모르겠지만. 역시 원해고등학교답게, 예, 옆에 꽃과 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야, 학교 정말 예쁘네요. 얼짝 굴삭기 지게차 실습장도 있네. 야, 원해고등학교니까 자 농사 지으려면 저런 장비들이 필요하겠네. 아, 야, 진짜 일단은 누가 또 빨리 아저씨 뭡니까 빨리 나가세요 이럴까 싶어가지고 저쪽 건너편에는 유랑여중이 있습니다. 유랑여자중학교. 유랑여자중학교는 방금 제가 찍었습니다. 예, 표본 온실 해가지고 예. 네, 굴삭기 실습장. 아, 요렇게 이제 땅 파는 거하고 요 실습을 하나 봅니다. 예. 분기실에 아저씨가 안 계시던데, 말씀드리고 들어오려다가. 아, 따야. 시공실도 있고, 예, 그, 실습들을 굉장히 많이 하나 봅니다. 온실, 표본 온실, 화초도 이렇게 키우고. 아마 제 생각에 도시에서 이런 학교를 나오면 경쟁력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. 남들이 안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원해고등학교 나오면 그 어느 쪽으로 이게 진출을 하게 되는지요. 예, 학교 앞에 운동장은 없습니다. 지금 제가 봤을 때는. 예, 딱히 운동장은 지금 안 보이네요. 야, 대국 온실 이래가지고. 예, 화분. 예, 아따야. 잘 해놨습니다. 곰솔. 예, 곰솔, 소나무. 다 이렇게 분재로 해가지고 예, 멋지게 해놨네요. 아, 저 뒤에도 문이 있구나. 예, 이렇게. 문이 양쪽으로 다 개방되어 있네요. 아, 딱 역시 원해고등학교 첫 이 학교 저는 학교 이래 됐을지 상상도 못했습니다. 예, 정말 예,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. 정말로 그냥 일반 학교처럼 그래 돼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. 예, 동네 원해고등학교. 일단 사진 한 장 받고. 저기로 나가면 어디가 나올까요?
야, 이 원예고등학교도 제가 기억으로는 한 30년, 예, 한 30년 되지 않았을까. 30년 더 됐겠는데. 한 30년, 30년, 40년, 한 40년은 된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이거는 뭐, 하여튼, 뭐, 관입니다. 가운데, 알아서 했어, 예, 모르겠습니다. 예, 제 관자만 알겠네요. 자, 이렇게 잘 돼 있고, 저 뒤로는 또, 예. 아, 그래. 삼익, 저 아파트가 엄청 오래된 아파트입니다. 요 앞에 보이는 거. 저기 삼익 비치거든. 예, 저 아파트가 진짜 오래된 아파트입니다. 적어도 한 40년 됐다. 예, 40년 정도. 럭키 아파트보다 더, 아, 럭키 아파트보다는 오래 안 됐을 거예요. 동네 럭키 아파트가 제일 오래됐고, 저거는 뒤에 아마 생겼을 거예요. 한 40년 정도? 요리 한번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나가볼게요. 여기서 나가면은, 전자공화 가는 길인가? 어디로 나와지, 이제? 아, 맞나? 맞네. 전자공고, 요, 전자공고네, 전자공고. 요 위가 전자공고입니다, 전자공고. 예, 원래는 여기가 지금 그 하천이었거든요, 옛날에는. 지금 요 도로로 되어 있지만, 옛날에는 여기 하천이었습니다, 하천. 요걸 다 위로 다 막았네. 여기 보면 또 우리 학생들이, 우수 기능인으로 선정되어서 상, 야, 자격증도 여러 가지네. 유통관리사, 유기농 공업 기능사, 종자 기능사, 조경 기능사, 화해 장식 기능, 유기농 기능사. 어메요. 저런 거 하나 몇 개 갖고 있으면 막, 먹고 사는 데는 진짜 없겠네. 그죠? 자, 이렇게 이제 이거 전자공고 길, 이 길이 전자공고하고 같이 붙어 있나 보다. 그리고 오늘 내가 그 제가 상식이 아니고 몰랐던 걸 하나 배웠습니다. 지금 이게 보면 유랑여중하고 전자공과하고 요거 원예고등학교 세 개가 다 붙어 있어요. 담벼락 하나 사이 두고. 근데 이게 이 세 땅이 전부 다 옛날 우장춘 아시죠? 우장춘 박사님. 씨 없는 수박 개발하신 분. 그분의 개인 땅이랍니다. 전부 다가. 그래갖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옛날에는 교육부가 없었죠. 그래갖고, 그, 내무, 저건 뭐, 모든 교육은 내무부서관이었답니다. 그래갖고, 그, 우장춘 박사님께서 이 자기 개인 땅을 갖다가 국가의 내무부에다가 기증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게 다, 땅은 내무부 소속이 돼갖고, 이게 교육부 소속이 아니죠. 그래서 지금 이후나, 뭐, 땅에 대한 재산권은 내무부가 갖고 있고, 애들 교육에 대한 거는 또 교육부가 행사를 하고, 그래서 좀, 막 여러 가지로 좀 꼬이는 면이 없잖아, 있다. 예, 그렇게 지금, 아까 어떤 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요가 이제 유랑여중입니다. 요는 유랑여중.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올라가면 온천장 가는 데입니다. 뭐 다 잘 아시겠죠? 예, 왼쪽으로 가면 온천장, 술집 많은데. 향파 이주홍 합천. 별 상관없는 사람이네. 자, 이쪽으로 가면 온천장 가는 길입니다. 온천장 가는 길. 옛날에 요 일로 가면 그거 옛날 저 해장 그 기사식당 골목이잖아. 청진동 해장국밥집 진짜 맛있었거든요. 예, 요 앞에가 이제 유락 삼거리. 자, 대충 뭐 답 보시고 아시겠습니까? 자, 이것으로서 부산 원예고등학교 담당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길을 살리자, 마음을 열자, 혼을 키우자. 얍. 바이바이. 사랑합니다.